2030년 공원 녹지 기본계획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공원 녹지 기본계획으로 변경돼 법률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으로 변경 추진대로 결정됨에 따라 변경된 목표 연대에 부합되도록 주요 내용을 조정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여 금일 시민 공청회를 재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정원도시 광주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관계 분야 전문가들께서 오늘 고견을 주시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기본 계획에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기준 연도인 2015년 13.39제곱미터에서 2030년엔 0.91제곱미터가 증가된 14.30제곱미터로 확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